안녕하세요. 팀맨 크래프터입니다. 거의 손바닥 크기와 비슷한 USDX 플러스 V2 소형 HF 밴드 무전기는 이전 영상에서 소개하였던 ATS 미니 수신기와 마찬가지로 오픈소스 기반으로 설계 및 제작된 제품으로 여러 가지 변형 버전이 존재하고 있으며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제품들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안정된 모델로 알려져 이동형 아마추어 무선 활동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USDX라는 무전기의 이름은 U는 그리스 문자, 마이크로의 영문 알파벳이며 SDX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트랜시버의 약어로 이름처럼 거의 모든 기능이 소프트웨어로 작동되는 소형 HF 무전기입니다. 제품 포장 박스를 언박싱하고 구성품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면 패널은 메뉴와 모드 설정 버튼 및 헤드폰과 마이크 연결을 위한 3.5mm 오디오 잭이 있으며 주파수와 메뉴 설정용 로터리 엔코더 스위치의 다이얼 로브가 있습니다. 뒷면 패널에는 5.5mm 전원잭 옆에 배터리 충전용 잭이 있으며 충전기가 부속품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이 모델은 옵션 품목인 내부 배터리가 없는 제품이라서 별도로 60-60-90 타입 12.6V 4.0Ah 리튬 배터리를 구입하여 추가 장착할 때까지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핸드마이크 스피커 연결을 위한 캐누더 타입 커넥터가 있으며 바우팽 무전기의 끝도 호환이 되므로 서로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원잭 옆에 흰색 버튼을 누르면 무전기 전원이 켜지며 앞면에 메뉴 버튼을 누르고 전원을 켜면 LCD 화면 상단에 펌웨어 버전과 하단에 리셋 세팅스가 표시되고 무전기 설정이 초기화됩니다. 뒷면의 BNC 커넥터에 28MHz용으로 개조한 CB 안테나의 케이블을 연결한 다음 무전기의 작동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엔코더 노브를 두 번 누르면 8개 밴드의 FT8 모드 통신 주파수로 순차적으로 전환되므로 FT8 모드 교신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모드 버튼은 한 번 누르면 변조 모드를 CW, LSB, USB 순서로 전환하며 길게 누르면 RIT 주파수 설정 상태로 전환됩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면 무전기의 기능 설정을 위한 메뉴의 마지막에 사용한 항목이 나타나며 메뉴 버튼을 누르거나 엔코더 노브를 누르면 설정 값을 변경할 수 있고 모드 버튼을 누르면 메뉴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엔코더 노브를 한 번만 누르면 화면에 주파수 변경 단위 위치를 알려주는 언더라인이 순차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엔코더 노브를 두 번 눌러 주파수 밴드를 변경하지 않고 노브를 회전시켜 주파수를 변경하면 화면에 표시 가능한 최대 주파수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 송수신 가능한 주파수는 30MHz까지입니다. 메뉴 1.1 볼륨은
음량 크기를 1에서 13단계까지 조정합니다. 메뉴 1.2 모드는 변조 방식을 LSB, USB, CW, AM, FM으로 설정합니다. 메뉴 1.3 필터 BW는 오디오 밴드패스 필터의 대역폭을 설정합니다. 메뉴 1.4 밴드는 사용 주파수 밴드를 파장명으로 선택합니다. 메뉴 1.5 튜닝 레이트는 성수신 주파수 변경 단위를 선택합니다. 메뉴 1.6 VFO 모드는 A와 B 두 개의 VFO 중 사용할 VFO를 선택합니다. 메뉴 1.7 RIT는 수신 주파수 시프트 기능을 ON, OFF 하며 시프트 주파수는 모드 버튼을 눌러 설정합니다. 메뉴 1.8 AGC는 자동 개인 조절 기능을 패스트, 슬로우, 오프로 설정합니다. 메뉴 1.9 NR은 노이즈 감쇄 단계를 0에서 8까지 설정합니다. 메뉴 1.10 ATT는 아날로그 감쇄기를 0에서 마이너스 73dB까지 설정합니다. 메뉴 1.11 ATT2는 디지털 감쇄기를 0에서 16단계로 설정합니다. 메뉴 1.12 S미터는 수신 신호의 세기 표시를 OFF 또는 DBM, S, S바로 선택하거나 CW 수신율을 WPM으로 표시합니다. 메뉴 2.1 CW 디코더는 CW 신호에 디코딩된 문자를 화면 상단에 표시하는 기능을 ON, OFF 합니다. 메뉴 2.2 CW 톤은 CW 수신음을 600Hz 또는 700Hz로 선택합니다. 메뉴 2.4 Semi QSK는 CW 송신 중 단어 사이의 수신을 중지합니다. 메뉴 2.5 키어 스피드는 자동 CW 키의 송신 속도를 설정합니다. 메뉴 2.6 키어 모드는 사용하는 CW 키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메뉴 2.7 키어 스왑은 자동 CW 키의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메뉴 2.8 Practice는 CW 연습 모드를 설정해서 송신이 되지 않게 합니다.
메뉴 2.9 톤 볼륨은 CW 처금의 음량을 16단계로 설정합니다. 메뉴 3.1 복스는 음성 신호에 연동하는 송신 기능을 설정합니다. 메뉴 3.2 노이즈 게이트는 마이크 입력 노이즈 수준을 설정합니다. 메뉴 3.3 TX 드라이브는 송신 시 마이크 입력의 크기를 0에서 8단계로 6:11 크기로 조정하며 단계 8은 SSB에서 일정한 진폭으로 출력합니다. 메뉴 3.4 TX 딜레이는 송신 전 PA 릴레이가 완전히 켜지도록 송신 지연 시간을 0에서 255ms까지 설정합니다. 메뉴 4.1 CQ 인터벌은 새 CQ 메시지의 전송 대기 시간을 설정합니다. 메뉴 4.2 CQ 메시지는 CQ 전송 메시지를 앵코더 노브를 조작하여 입력하고 메뉴 버튼을 누르면 송신이 됩니다. 메뉴 8.1 PA 바이어스 미니멈은 출력 MOSFET의 PWM 바이어스 최저 값을 설정하며 SSB 송신 음질과 효율에 관계가 있으므로 수신기로 수신하면서 0에서 30까지 사이의 적정 값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뉴 8.2 PA 바이어스 맥시멈은 출력 MOSFET의 PWM 바이어스 최대값을 설정하며 수신하면서 적정값 120에서 180 사이에서 설정합니다. 메뉴 8.3 레퍼런스 프리퀀시는 내부 SI5351VCO의 크리스탈 발진기 주파수를 입력하며 대부분 26MHz를 사용합니다. 메뉴 8.4 IQ 페이즈는 수신 신호의 위상 편의각을 설정하며 기본적으로 90도이지만 필요시 0에서 180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뉴 10.1 백라이트는 디스플레이 백라이트 LED를 온, 오프 합니다. 에티오100 자동 튜너의 출력 측정 기능을 사용해서 8개 HF 밴드별 송신 출력을 측정하고 파워 서플라이의 DC 출력 전력을 반영하여 밴드별 전력 송신 효율을 산출하여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밴드별 송신 출력 및 효율 측정 결과의 그래프를 보면 40m, 30m 및 20m 밴드의 송신 출력이 5W 정도로 가장 좋으며 80m와 10m 밴드 출력이 가장 낮게 측정되었지만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효율은 감소하는 전형적인 클래스 E 송신 출력 회로의 특성을 보입니다. USDX 플러스 V2 HF 무전기는 크기도 작지만 송신 출력도 작기 때문에 사용 환경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SSB 보이스 교신은 장소와 전파 조건이 아주 좋은 경우가 아니면 어렵지만 CW와 FT8 모드에서는 저출력 교신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휴대해서 산이나 공원에서 운영하는 포터블 교신에 적합한 HF 무전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픈소스 기반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상용 제품과 비교하면 부족한 성능, 낮은 내구성 및 사용산 기술적 지식이 요구되는 이유로 단순히 저렴한 가격 때문에 아마추어 무선 입문용으로 구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